안녕하세요. 저는 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윤입니다. 저는 응급의학과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고 거기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. 안 좋은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그 순간이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. 여자 응급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힘든 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의사든 응급의학과 의사든 모든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이 겪는 비슷한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. 옷을 입는 거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편안한 옷을 좋아합니다.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지만 신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대구로병원 대장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상이라고 합니다. 일단 대장항문 질환이 사람들한테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대장암 같은 무서운 병을 저희 가족들도 알았었던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대장항문외과라는 과 자체의 큰 매력이 수술 자체가 심플해서 환자를 심플하게 치료할 수 있고 환자가 좋아지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삶과 죽음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힘든 점은 그런 것에 좀 더 무뎌져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그 부분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아니고요.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데 다른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포멀하게 입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환자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그러기에는 포멀하게 입고 다니는 게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 개인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하게 입고 다닙니다.